요즘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로 가득 차 있죠, 그죠? 네. 우리나라는 안전하지만 그 위험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고, 또한 이를 모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일들의 최초의 근원이 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일들은 사소한 오류에서 시작돼서 확대됩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전 세계 절반을 차지했던 공산주의, 여전히 북녘당에는 수많은 동포들을 생고생시키고 있는 그 공산주의의 시작도 한 아버지의 사려 깊지 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주 제가 인용합니다. 칼 막스의 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 율법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한 도시로 이사한 어느 날, 루터교로 개종한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깊게 존경하던 아들이 큰 충격을 받고 묻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그랬더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유력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 루터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칼막스는 그 말에 너무너무 실망하였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훗날 영국에 유학 간 칼막스, 아버지의 돈으로 갔죠, 그죠? 그런데 대형 도서관에서 자본론을 씁니다. 이 자본론이 공산주의를 태동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생각 없이 그저 내 욕심에 따라 던지는 경박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목사는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그돈 욕심을 내는 그런 말씀을 가끔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그 소중한 자녀들이 그 무심히 던진 욕심에 따라 던지는 경박한 말에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바라는 것은 대를 이을 아들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한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서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속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지부진한 시간이 무려 10년이나 흘렀습니다. 나이가 점차 들어가는 아브라함은 초조하였고 그의 아내 사례는 더욱 초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냈는데 대리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보자는 생각입니다. 사라에게는 이집트 여인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고, 아브라함은 못 이기는 척그 제안을 수락하고,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부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태에 휘말리게 됩니다.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고, 예, 어떻게 그러한 멸시를 참을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항의하였고, 항의를 받은 아브라함은 모든 결정권을 아내에게 위임하고 사라는 멸시의 보복으로 하갈을 학대하고 또 하갈은 그 학대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는 복잡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 보겠다고 시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란.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로 질문을 바꾸면 훨씬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그 출발은 이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리라 하늘의 무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황당한 약속을 90세의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그런 걸맞은 수준으로 자신을 끌어올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 다시 말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기준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분의 생각을 알고 또한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나 또한 그분을 닮아가고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칭의, 거룩하다고 칭함받는 것과 성화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더러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칭의는 언제나 인간의 성화에 앞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하시고 그 칭의를 받은 인간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 점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별시키는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성화가 앞서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앞서고 이어서 평가에 따라서 칭의가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 그게 뭐 중요해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혼동될 때 혼동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고양이에게 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면은 호랑이가 될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그 방법을 그대로 성실히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는 어느 고양이보다 훌륭해졌고 산신령이 보기에 합격점에 이른 것입니다. 산신령은 그것을 보고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본질입니다. 수행 방법은 종교마다 다 다릅니다. 오체투지, 삼보일배, 뭐 천일기도, 뭐 고행, 수행, 뭐 여러 가지 율법, 계율. 예. 남을 위하는 봉사, 순교일 수도 있고 특정 주문을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방법이 어찌 되었건 그 신이 정한 합격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신의 세계에 다다르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도 뭐예요?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는 생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고양이가 절대로 호랑이가 될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은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려 하였다는 점이 유대교의 실패의 근본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교와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종교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든 오체투지를 하든 삼보일배를 하든 그렇게 해서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신의 복을 받겠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영역에 편입되려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알죠? 미운 오리 새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못생겼다고 가진 구박과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살던 곳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추방되어서 온갖 어려움과 위협을 겪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다운 호수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눈부신 백조들의 고귀하고 우아한 몸집으로 그 날거나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그동안의 고단한 삶을 통하여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에게 보일 수 없어서 풀숲에 몸을 숨기고 그 백조들의 황홀한 몸짓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고 그 미운 오리 새끼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하늘을 향하여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호숫가에서 그 백조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가 나타났다. 미운 오리 새끼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시련과 수모를 잘 견뎠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백조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도 남들도 몰랐던 원래 백조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복된 존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어떻게 그 가진 욕심과 더러운 생각, 쪼잔한 생각, 그다음에 시시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정말 명실공히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시작하느냐, 우뚝 서느냐, 이것이 기독교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전도봉사 헌금을 열심히 해야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나는 원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 너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비록 땅을 딛고 살지만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언제나 세상을 상징합니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간 곳도 이집트이며,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돌아가기를 열망했던 것도 이집트입니다. 세상의 풍요. 이집트 여자 하갈을 동원하였다는 것은 과거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일과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알맹이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을 쓴 형각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28년 동안에 한국에서의 수행을 접고 이제 떠난다. 한국을 떠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를 찾게 하는 불교가 기복 신앙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한 그러한 얘기들이 모든 빛깔을 다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만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저희 부친에 대한 실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나 돈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알맹이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도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한 여신도가 몇 채의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있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부르짖으며 주면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설교를 들은 터였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통성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한 사람을 만났는데 모교의 장로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첫눈에 신뢰할 만한 그럴듯한 모습도 갖추었습니다. 그 여신도는 감격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토록 빨리 응답을 주시다니.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 사기꾼. 예.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소리 높여 외친 기도의 내용을 엿듣고 그 여신도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 여신도가 이렇게 항의합니다. 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겉은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세상에 속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겉은 거룩해 보이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며 그 결과 썩어질 것을 거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인가?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죠. 목사의 일이 성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살 소년, 노예, 요셉의 일을 성경은 쉐케트라고 해서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꼬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삶의 대원칙은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대원칙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잊지 않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제1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자꾸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일을 하시는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제1사역입니다. 뭐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뭐 방언 터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칙에서 벗어나서 꼬인 삶이라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동일합니다. 원칙에서 벗어나서 꼬였습니까?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10년 이나모리 가즈오가 일본 항공 잘기죠. 최고 경영자로 취임합니다. 2010년.
당시 일본 항공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채가 무려 20조에 달해서 상장이 폐지되고 정부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2010년이면은 뭐예요? 그동안 일본이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 사라져 그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 지경에까지 갔는가? 칼기도 잘 되고 있는데. 예. 사람들은 과연 가쥬오가 회사를 어떻게 살릴까? 그 묘책에 관심을 집중하였는데 이나모리 가쥬오는 엉뚱한 지시를 내립니다. 전 사원들은 한 달간 교육에 전념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희한한 교육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교육 내용은 너무 심플했습니다. 첫째, 거짓말하면 안 된다. 둘째, 열정을 가져라. 셋째, 서로 배려하라. 넷째, 일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하라. 전부 다 원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항공의 경영 이념을 전 직원의 행복을 물심양면으로 추구한다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에, 최대 위기에 빠진 잘기를 되살리기에는 모두 다 한가롭게 들리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 그러나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항공은 2년 8개월 만에 재성장을 시작하였습니다. 2년 8개월. 그 엄청난 회사가, 예, 20조의 부채의 허덕이고 문제가 많았던 회사가 2년 8개월 만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someone sickness, 사람 의존증. 예. 그거를 최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 의존증은 뭐냐 그러면 큰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버리고 그 사람의 빌붙어 갖고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뵐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서, 아니,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편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또뭐 얻어먹자고 나한테 온 거다. 그 소리입니다.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도 번창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어서 출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도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진주팔기에 골몰하였다. 진주란 복음이라고 그러죠. 진주장사 얘기 나오죠. 그죠? 진짜 큰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진주팔기에 골몰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석을 찾아내는데 쏟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일을 할 때만이 내가 그래서 포이에마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보석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 원칙에 충실하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도봉사하면 이걸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땡.
예, 썩는 양식을 위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양식을 얻으면 뼈 빠지게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 그 일을 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거니까. 여러분,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입니다. 노동은 팔랄, 기도는 팔라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 기도를 노동처럼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기도를 노동처럼 열심히 하면은 노동 없이 잘 산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은 내게 맡겨진 그 일, 노동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천박한 일이라도 그 생명이 살고 나중에는 풍성해진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많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니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모두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모두 다 하나같이 땅의 안녕과 풍요와 쾌락을 구했고, 모두 다 육체의 썩을 일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좋은 닭에 들어가고, 십일조 생활 열심히 하면 사업 번창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만사형통하고,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넘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많은 것들이 겉포장은 하나님이지만, 그 내용은 땅의 풍요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깊은 뜻보다는 자손과 땅의 축복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일이 야기되었고, 오늘날 21세기에는 도저히 풀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때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이 바로 마호메트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얕은 꾀로 뭔가를 이루겠다는 시도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뜻이에요? 갈 테면 가라. 그 소리죠. 그런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다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내가 인정하고 따를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약속과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인내로 견디면서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그 약속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앞당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길이 아니면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내 맡은 일 정말로 주님의 심정으로 묵묵하게 수행하시기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그 엄청난 영광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만몬신에 휘둘리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에서 자유로운 우리들, 그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를 만대나 이르게 누리며 향유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